잠시 후 슛.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기 다 신차가 막 있잖아. 오, 저기 있다. 두 번째 유리카. 유리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냐? 내 생애 두 번, 에, 함께 먹었어. 내 생애 두 번째 신차, 이 차입니다. 다 찍어놨는데 이 차 아니면 어떡하냐? 이거 말고 아반떼하고 스포티지 투싼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시승 다 해보고 해보니까 결국은 셀토스가 답이다.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예 시승차가 없었기 때문에 타보질 못했지만 결국은 1.6 터보 똑같은 엔진이다 보니까 좀 더 작은 차, 컴팩트한 차가 이 엔진의 힘을 100%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셀토스를 선택했습니다. 마력이 무려 198마력, 200마력에 가깝게 나오는데 이 똑같은 엔진의 투싼, 얼마 전에 제가 시승 영상 올렸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힘이 좀 딸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셀토스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4륜 구동을 넣으면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굳이 이 차에는 멀티링크는 필요 없다. 우리 둘만 타기 때문에 멀티링크까지는 뭐 필요 없다. 실제로 투싼의 멀티링크를 타보니까 뒤가 조금 푹신하고 말랑말랑하고 운동 성능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고속도로나 평범한 시내 주행을 하는 데는 느끼긴 어렵다. 그래서 결국 가성비의 제왕 셀토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옵션을 넣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 우리 유리카도 3천만 원 초반이었는데 얘도 3천만 원 초반이야. 6년 만에 이렇게 차값이 엄청 올라버린 거야. 더 높은 그레이드의 차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딱 이 정도면 컴팩트하고 아주 괜찮았다. 그리고 작은 차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데 골프를 타면서 엄청나게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진짜 충분하다고 느껴가지고 이 셀토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차 키가 안에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게 워크인스루라는 거거든. 닫으면 이제 또 이제 앞으로 간다고. 잘 봐. 아? 안 가냐? 안 가네?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뭐 이거 잘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메모리를 아직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 뒤로 빠진 거 봤지? 분명히 봤지? 아, 이상하네. 잠깐 더우니까 창문 좀 열고. 아, 아이씨. 창문 찍어봐. 오토가 아니야, 이거. 아이, 아, 짜증나. 우리 시승할 때 타봤지만, 그래도 이제 내 차가 됐으니까, 하나하나, 이런 거, 어? 창문이 오토가 아닌 거, 이거 내가 그때 몰랐잖아. 아니, 이거 창문이, 아니, 창문이 오토가 아니란 걸 알았으면 난 이 차를 안 샀다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얘 열리면은 올라오는 거 있거든? 봐봐라. 쫙 해서 쫙 올라오고. 쟤도 옵션이지? 옵션이지. 이거 70만 원인데, 도로 들어가라.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셀토스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많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뭐 출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온 가족이 4인 가족 정도 타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2인용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탈 수 있는 그런 차로 딱 적당하다. 그런 게 이제 차를 선택하는 것의 핵심이지. 새 차를 처음 받아봤는데 야 매트가 없다잉. 그러네. 나 매트 옵션 뺀 거 아니야? 있겠지. 한번 볼 건데 그때는 탁송 기사님이 해주셔가지고 그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대리기사 같은 탁송 기사가 타고 오나 봐. 누적 거리 5.6km. 이게 진짜 새 차지. 그때 우린 30몇 km여가지고 야 씨 31km를 지금 범죄야 범죄 이 나쁜 새끼. 0km에서 받아야지. 아 30몇 킬로를 손해본 거 아니야. 어, 여기 무충이구나. 여기가 무충 아니고? 아니지, 여기가 무충이지. 그래야지, 여기 딱 들어가잖아, 지금. 봐봐. 무충, 이거 키는 건가? 뭐야? 누르는 건가? 어? 이게 무충일 건데? 기아 커넥트도 다 가입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다 연동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오. 야, 지금 현대차 키보다 훨씬 이쁘다. 차 앞뒤로 빼는 것도 된다잉. 봐봐. 앞으로 빼고 싶다. 앞으로, 아, 왜 어디 가는 거야? 안전거리, 안전거리 확보. 시동 한 번, 시동이나 한번 걸어볼까? 어? 이게 되는 거야? 야, 이 시동 어떻게 거는 거냐? 두 번 눌러야 되나? 홀드 맞잖아, 지금. 어? 어, 이상하다. 홀드. 되잖아. 되잖아. 이게 되는 거야. 되게 조용하다잉. 어? 되게 조용해. 봐봐. 아니, 차를 빼고 싶어요? 눌러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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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봐봐 나 서 있을게. 봤지? 이게 기아의 기술력이야.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어, 뒤로 다시 들어간다. 백백. 완전 뚫은 것 같은데. 어, 네, 뗐어. 손 뗐어. 지금 벽이 있어갖고. 자, 시동 끄고 싶어요. 파크 딱 걸리고, 시동 꺼주고. 봤지? 차 빼는 거. 어? 이게 기아의 기술력이라니까. 되게 신났네. 이거 되잖아. 나 이거 되는지도 몰랐어. 봐봐. 길게. 봐봐. 여기. 왜 넣었어? 자동이잖아. 자동. 자동으로 열리게끔 돼 있다니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게 기능들이 몇 가지 있네. 그리고 요것도 싹.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솔직히 템플러리 타이어가 필요가 없어요. 긴급 출동 있으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오브바 시스템 얼마나 잘 돼 있냐. 우리나라 보험 만세야 아주 그냥. 트렁크 넓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뺀다면, 딱 넣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막, 유모차 막 세워서 막 넣을 수 있어. 개모차. 얼마나 편해. 딱 해서 딱 하고, 잠깐 누워서 쉬고 싶다. 딱 해가지고 딱 누워서 쉬게끔 돼 있는 거 아니야. 평탄이 이렇게 되면 여기 딱 맞아요. 이렇게. 그지? 네. 요즘에 차박 세팅 이렇게 한다더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공손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삐짝 이렇게 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지? 편해. 잠 들었네. 잠 들었어. 침대는 과학이 아닌 게 아니고 셀토스는 과학이다. 자동 트렁크는 또 처음 타요, 내가. 근데 우리 시승차도 이거 카라멜 시트였나? 아주 좋은 지적이야. 이게 컴포트라는 옵션을 넣으면, 그러니까 시트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카라멜 시트가 들어온다. 그리고 닫을 때는 딱. 그만 와. 그럼 딱 이렇게. 봤지?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 만약에 서 있다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이런 게 이제 안전이야. 기아가 과학이니까.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기아를 왜 이렇게 좋아해? 야, 쌍용에서 버림받은 놈인데 기아에서라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협찬을. 뒷좌석도 조정은 안 되나? 오, 야 조정돼. 조정돼. 2단으로 조정돼. 봐봐, 여기 단 보이지? 1단, 2단. 엄청 편한 거지, 이게. 조수석도 이게 돼요. 전동이에요. 전동 안 되는 시트를 내가 할 수가 없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아니 뒷좌석도 매트가 없다. 매트를 왜 옵션을 뺐어? 어떡하냐 이거. 흥무줄 텐데. 우와 이거 봐봐. 뒷좌석에서도 C포트가 두 개나 있어. 그리고 여기다 핸드폰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고. 아, 수납이 아주 짱짱해. 그리고 얘도 손잡이가 이쁘게 올라와야 돼. 이렇게 철컹하면 안 돼 이게. 떨어졌다. 어디? 아야야 붙여. 아주 붙여. 할부가 끝나야 뛰는 거야, 이런 거는. 유리카처럼 이런 버튼식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바뀌었다. 골프는 손 넣으면 다 열렸잖아, 그치? 어? 어? 이거 독일 차의 기술력이 들어있네. 국산차 아주 잘 나온다. 음호 타이어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아주 좋았어. 실제로 복합 연비는 11.8, 도심 연비 10.6km, 고속도로 연비 13.5. 나의 그 발 컨트롤 능력에 따라서 고속도로 연비 15는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복합 연비는 내가 봤을 때는 12까지는 무난하게 아주 끌어올릴 수 있다. 조금 비싼 감이 없잖아 있지만 요새 가격이 다 고르니까 어쩔 수 없고. 셀토스 신차는 오늘 이쪽으로 착송을 받았고, 친한 동생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신차 검수하고 썬팅까지 맡겨서 할 거고, 내일 오후에 차를 받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재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썬팅 작업을 하게 될 때 유리나무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잘해줄 거기 때문에 꼭 내일은 팔아서 여기 부천에 있는 TF샵에서 작업 한번 맡겨보세요. 엄청 잘해요. 아무튼 그 렉스턴 스포츠 받을 때도 그냥 바로 탁송해서 검수고 나발이고 그냥 거기에서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차를 받았었는데 오늘 너무 그게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일 찾으러 오겠습니다. 안녕.